구름이랑 아침 산책 왔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모자를 깜빡했습니다. 딱지머리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패삼겹 냉동비빔 안 돼. 열무삼겹 비빔밥? 삼겹살 열무비빔밥? 네, 완성입니다. 커피 한 잔. 오늘 점심은 비빔밥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 국물 튈까봐 호다닥 옷 갈아입고 왔잖아요. 오늘은 조금 있다가 밥 먹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발가락, 발톱 칠하러 가야 돼요. 오랜만에 페디큐어 예약해가지고 네, 완전 극성수기라서 예약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2주 전에 예약해놓은 거고 어중간한 시간대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겨우 예약했거든요. 아무튼 참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꼬순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란도 삼겹살 기름에 구웠다고요. 색깔 봐. 고추장 거의 두 숟가락 같은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새빨갛습니다. TV 보면서 먹어볼게요. 번개로 주말에 갑자기 뭐 많이 됐다는 건 뭐야?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뭐 샀는지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샌드위치 해먹으려고 식빵 한 봉다리 사봤고요. 방울토마토 노브랜드 저지방 우유, 이게 제일 싸가지고 이걸로 하나 사봤어요. 피자치즈 한 봉다리 샀고요. 양배추 샀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소스 한 병 샀어요. 양배추 피자 해먹으려고 피자치즈랑 토마토 소스랑 양배추 사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안 참치. 오이 샀어요. 오이. 스프라이트 제로 두 개 사봤고요. 노브랜드 숯불 매콤 양념 닭꼬치 한 봉다리 샀습니다. 이거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사봤는데 존맛인 거예요. 데리야끼 맛 샀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친구랑 다 조지고 이번에는 매콤 양념 맛으로 사봤습니다. 이게 맛있으면서 또 좋은 게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에어프라이 없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매콤 양념 맛은 안 먹어봤지만 먹기 전부터 추천해봅니다. 배송은 끝! 저녁은 오이 샌드위치입니다. 네, 뭐 영국 귀족들이 먹는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진 않으나 고급진 맛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 같아요. 살이 뿌린 것 같아. 뭐야? 뭐까지? 치사하게 작정을 바꿨네. 저 언니가 하와이에 가족여행 간다고 패기 넘치게 새 카메라를 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카메라 돌려봤고 영상이랑 사진 파일을 못 옮겼다고 이거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이랑 뭐 영상 파일 메일 전송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일이 많고 대용량이면은 잘 안 보내진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내주지? 하면서 언니가 찍은 사진, 영상을 확인하려고 메모리 카드를 맥북에 넣었는데 사촌 언니가 하와이 10일 갔거든요. 출발하는 날 사진 두 장 찍고 영상 하나 비행기에서. 그리고 둘째 날 사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사진 아홉 장 찍고 영상 네 개 찍어왔네요. 그리고 셋째 날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3일 찍고 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어제 밖에서 찍은 거고 하와이에서 딱 3일 카메라를 켰다. 이럴 거면 왜 빌려가셨는지. 네네네. 3일치 사진이랑 영상 다 해가지고 1기가도 안 됩니다. 와우. 근데 제가 고프로도 빌려줬거든요. 고프로 메모리 카드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떨리는데 확인해볼게요. 네. 고프로는, 고프로로 동영상 12개 찍어왔네요. 그리고 더킹 받는 거 날짜 설정 잘못해가지고 2021년 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옮겨가지고 보내줄게요. 고프로까지 합치니까 한 8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메일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로 언니한테 파일 공유해주려고요. 수련, 밥 축하. 응, 밥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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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미가 좋아하는 멘팅. 기다려. 이수룸 기다려. 이수룸 기다려. 이수룸 기다려. 기다려요. 수룸 기다려요. 기다려요. 수루미 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샌드위치 하나로는 썽이 안 차가지고 하나도 만들었고요. 제가 오이 좋아하는데 오이 맛이 좀 안 느껴져가지고 오이도 겁나 많이 깔았습니다. 오이를 많이 깔았더니 방금 만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호박 약과고요. 그리고 약과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려 먹으려고 투게더 미니어처 사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약과 아이스크림 열심히 뒷북치는 중이고요. 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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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맛. 미친놈.
제가 진짜 오랜만에 더블 컨셉에서 옷을 샀습니다. 보세 옷을 또 좋아하고 팔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좀 제 신금을 올린 아이템이 좀 있어가지고 더블 컨셉에서 오랜만에 옷을 샀는데 거의 방금 도착해가지고 큰 거 먼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뭐 뜯어도 된다 말인데 안 뜯기죠? 짜라란. 저번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소프트솔 백팩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그게 스웨이드 백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 버전으로 나일론 백팩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바구니에 그냥 담아놨었는데 오랜만에 더블 컨셉 들어가니까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6만원대로. 근데 그날 하루만 반짝 할인하는 거였어가지고 6만원대에 저렴하게 득템을 했습니다. 새건데 막 먼지도 좀 많이 묻어있고 막 구김도 가있고 이래가지고 정가로 사가지고 예약 발송 기다렸다가 샀으면 조금 슬펐을 것 같아요. 할인가에 저렴하게도 샀고 배송도 빨리 받아가지고 네 뭐 그냥저냥 써볼랍니다. 그래서 로고가 박혀있고요. 그리고 요 구슬볼은 두 개, 세 개 개수가 짝짝인 게 맞다고 합니다. 가방은 여기가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여닫는 거고요. 끈 잡아당겨가지고 조여서 잠그는 형식이고 가방끈이 굉장히 얇고 딱 봐도 유약해 보여요. 진짜 가벼운 소지품만 간단하게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무거운 거나 뭐 짐 많이 넣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후기 보니까 끈 찢어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저냥 엄청 깔끔한 디자인의 가방입니다. 백팩 유행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뒤늦게 하나 장만해봤고요. 가죽으로 된 백팩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 성에 차는 게 없어가지고 좀 저렴하면서 나일론 소재의 가벼운 백팩을 선택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구겨져 있다, 그쵸? 다리미로 한번 다려야 되나? 다음 언박싱 가보겠습니다. 저도 사봤습니다. 오버듀플레어. 굉장히 고급진 교환 반품 카드가 동봉되어 왔고요. 오버듀플레어라고 더블 컨셉 많이 구경하신 분들은 아시는 브랜드일 건데 근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더블 컨셉에서 쿠폰도 주고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좀 할인을 해가지고 쿠폰 먹여서 득템을 했습니다. 진짜 그냥 뭐랄까 마린룩인데 핍을 한 스푼? 두 스푼 넣은 것 같은 그런 크롭 셔츠가 있어서 이거 사봤는데 저는 좀 실크 소재 진짜 찐 셔츠인 줄 알았는데 폴로 카라티 같은 그런 면 소재예요. 뒷면은 뭐 없습니다. 브랜드 로고 하나 박혀있고 그리고 제가 요새 좀 많이 싸돌아 다니잖아요. 점포도 뭐 광안리를 가면 젊은 친구들 뭐 입고 있나 옷 잘 입는 사람들 뭐 입고 있나 이런 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진짜 탑을 진짜 많이 입는 거예요. 탱크탑 단품이든 레이어드든 탑을 진짜 많이 입고 계셔가지고 아 저거다 해가지고 저도 탑을 하나 사봤잖아요. 가격대는 좀 있었는데 후기도 좋아가지고 오버듀플레어 걸로 사봤습니다. 두뼘 안 되는 기장감의 탱크탑이고요. 가슴팍에 브랜드 로고 박혀있고 레이스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로고 택이 또 뒤로 밖으로 나와있고 사이드에 자크 달려있어가지고 옷 입기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후기에 보니까 게말라 인간들한테만 잘 어울리는 옷이다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안 맞을까봐 좀 떨리는데 네. 한번 입어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크가 달려있어서 입긴 입었는데 이 자크가 안 올라. 자크를 올릴 수 없어. 가슴이 작아서 괜찮겠다. 뭐 입을 수 있겠다. 입어지겠지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이었고요. 옷은 예쁜데 자크가 안 올라간다. 오늘 점심은 바르닥 사천 짜장 닭가슴살. 방울토마토가 냉장고에서 살짝 썩어가고 있어가지고 남은 방울토마토 다 털어왔고요. 닭가슴살이랑 좌터진 방울토마토 먹어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이 매콤해가지고 맛있네요.
진짜 무슨 그곳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바닷가에 나 찍어보고 싶은 릴스가 있었는데 금요일날 못 찍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 보다 갑자기 노래 딱 시작하면 바다로 막 뛰어가는 릴스 알지? 내가 뭐 말하는지 알겠지? 침대에서 들어가면 그거 말고 뭐 이거 봤을 건데 니도 와. TV에 있나? 넷플릭스? 와. 뭘까? 오랜만이네. 블록버스터. 그 무슨 노래? 이게 뭐지? 그대 사랑합니다. 아니요. 뭔 노래냐고. 오늘은 오랜만에 한 일주일 만에 네 요가를 갑니다. 티셔츠랑 바지 다 파슬리 제품이고요. 컬리가 도착해가지고 컬리 얼른 뜯고 요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컬리에서 뭐 안 샀는데 세 박스나 도착했습니다. 1, 2 커피 캡슐 에티오피아 하나 사왔어요. 밤테에다 밥 사놓은 거고 밤테 하나 샀는데 이렇게 접혀서 왔거든요. 다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령란젓 하나 사봤습니다. 제가 뭘 해먹으려고 명란젓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뭘 먹었는지 뭐 만들어 먹으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단 말이죠.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 먹었어. 단호가서 도착한 냉동제 커피 캡슐 산다고 무료배송 금액 맞춰서 이것저것 그냥 사는 김에 산 거거든요. 암테 토핑하려고 생와사비도 샀고요. 이번에 컬러에서 산 거는 이게 다예요. 저는 요가하러 갔다 올게요. 이게 뭐야? 바나나 들어간 거. 바나나랑 이거 비트 주스비랑 사과 LBC 주스 만들려 했는데 당근이 없어서 그렇게 넣으니까 그것도 괜찮네. 궁합이
산책하러 나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저녁부터 태풍 영향권이라는데 지금 비가 벌써 오고 있고요. 케일주스 두 잔 만들어졌고, 요거는 지금 먹고, 요거는 뚜껑 닫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마시려고요. 저는 영상 편집을 시작했고요. 수름, 이수름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름, 오늘 태풍 오는 거 알겠어? 태풍이 느껴지나? 태풍 오는 거 알겠어? 지금 심상치 않은 게 느껴져? 태풍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하이파이 손.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줄게요. 오늘 저녁은 물브랜드 숯불 매콤 숯불 꼬지? 암튼 꼬지입니다. 데리야끼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건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워. 매워요. 저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매콤한 맛도 맛있는데 데리야끼가 좀 더 맛이 진하고 깊다. 이거는 숯불 향 나면서 되게 매콤하거든요. 근데 막 맛이 깊진 않아. 지금 태풍 카문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목요일 자정에 통영 쪽을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 근접한 거잖아요. 일단 2시간 남았는데 굉장히 고요합니다. 비만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작년에 태풍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친구 집에 수름이 데리고 피신을 갔었는데 스무스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우리 집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풍 뉴스도 한 번 더 봐야겠어요. 새벽 3시구나. 저는 12시에 통영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새벽 3시에 통영이 지나간대요. 네. 통영을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 9시에 통영을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거였다. 근데 태풍이 진짜 천천히 지나가는구나. 원래 호로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 9시에 통영 찍고 3시에 청주 찍고 9시에 서울 찍는 걸로 나오네요.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태풍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피해 없이 얌전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매워가지고 콧물이 찔찔 나네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무섭게 하지 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한 1시간 정도 팩했거든요. 싹 지워줄게요. 스킨푸드 파슬리 패드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한 제품인데 요새는 파슬리 패드로 닥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알엑스 비타민C 세럼 발라줄게요. 이거는 저번에 코스알엑스에서 시딩 보내주셔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또 기미 주근깨 이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으로 스킨케어 마무리 해줄게요. 이것도 시딩 보내주신 거거든요. 너무 단순 선물 이라서 조금 머쓱하긴 한데 잘 쓰고 있는 거 맞거든요. 오늘의 나이트 케어 소개해드렸고요. 끝!
뿌이. 뭔가 지나간 느낌? 비도 그친 것 같고 바람도 좀 잠잠 세진 느낌? 저희 동네는 되게 잠잠하게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도 조용하게 지나가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은 어제 만들고 남은 아껴놨던 케일 주스입니다. 케일, 당근, 사과, 바나나에 넣고 갈았거든요. 아주 달아요. 한장 깔고 밥 크게 두세 스푼 올려서 길게 펼친 다음 참치 한 큰 기름 쫙 빼고 남은 와사비랑 마요네즈 넣어서 생와사비 넣어줄게요.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햇반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 오늘 아점은 망한 가성비 오마카세입니다. 아, 개떡같이 빚어졌어요. 아직 대구도 못 갔대요. 진짜 천천히 가네요. 실시간 제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산이 갑자기 다시 심해졌다고 많이 제보해주시네요. 저도 밥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술은 엄마 안 하죠. 영상 편집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 비는 그쳤는데 아직 바람이 좀 부네요.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입조에 오랜만에 물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소금 한 컵. 입욕제는 끼리가 선물해준 닥터틸즈 입욕제입니다. 입욕제 한 3스푼 정도 넣어줬고요. 이제 좀 씻어볼게요. 꾸덕꾸덕 깨끗한 씻고 나왔고요. 왜 개운해? 2시간 바로 공복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 지금 뭘 것이야. 야, 온갖 거를 다 참아라. 지금 싸? 마지막 바로 오늘 꺼놨는데 지금 얘가 그 마우스 패드를 아까 가성비 오마카세 먹고 벌써 배가 고프네요.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야, 나와라. 있는 거 다 한다. 너무 왜 이렇게 미친놈 같지?
두 개 하고 있으니까 좀 광인 같아가지고 오늘 저녁은 캐린 까르보 불닭볶음면입니다. 편의점에서 행사할 때 쟁여놓은 건데 마지막 흑가불입니다. 온 것은 설명서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크림 까르보 불닭 볶음면입니다. 와, 맛있겠다. 맛은 안 좋아. 두 개 더 먹고 남은 거 마저 먹으려고요. 오빠 약간
닥친 태풍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수도권을 포함해서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태풍의 영향을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주의할 사항들, 어떤 건 중부지방은 태풍에 또 근접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방한 활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작년 풍남로 그리고 이제 오늘 연합뉴스 TV 제보로도 들어왔는데, 네. 이런 역류하는 상황 그리고 매너교통이 수도권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있습니다.